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학교 와이파이, 즉 AP에 접속은 되는데 인터넷이 되지 않는 경우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있는 건 과학실에 있는 데스크톱이 되는데요. 필요에 의해서 동그리를 이용해서 무선 와이파이에 접속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결됨 보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종 이따금씩 인터넷 없음이라고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와이파이, 즉 AP에는 접속은 하였는데 AP의 문제로 인해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과학실에 있는 AP가 되겠는데요. 불도 정상으로 들어와 있었고요.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모든 AP 기계를 보시면 장애 신고 번호라고 해서 적혀 있는데요. 031-289-62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전화를 하셔서 땡땡 고등학교이고 AP 번호를 말씀해 드리면 5분 정도의 시간을 걸려서 해결해 줍니다. 보시고 있는 건 1층에 있는 AP 기기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1층 준비실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각 층에 한 곳에 AP 기기의 허브가 있고 그 허브에서 각 교실 또는 특별실에 AP 기기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고 있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불이 깜빡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AP 기기에 와이파이 기기에 연결은 되지만 인터넷이 되지 않는 경우에 전화를 걸어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